네, 취재 현장으로 이어갑니다. LX그룹이 2021년에 LG로부터 분리됐는데요. 벌써 독립경영에 나선 지 3년 차가 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재계서열 44위에 오르고 또 공정위로부터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는데요. 출범과 동시에 M&A도 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채영 기자와 함께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LX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뭔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X는 2021년 LG로 계열 분리를 하면서 지주자 LX 홀딩스를 중심으로 LX 인터내셔널, LX 하우시스, LX 세미콘 등의 5곳의 핵심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역 중개와 건자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독립 경영에 나서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M&A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한국 유리공업과 포슨 그린파워를 인수했습니다. M&A에만 무려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그 결과 계열 분리 이전과 비교해서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8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11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아주 다양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력 사업은 뭔가요? LX는 그동안 LX 하우시스를 중심으로 네. 해서 건자재 사업을 한다는 그렇죠.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요. 계열 분리 후에는 LX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원래 전통적으로 무역 중개와 석탄 등의 자원 개발 사업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주력 사업들의 이익 기여도가 줄면서 사업 체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새 사업의 그러니까 신사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니켈 등의 2차 전지 원료와 친환경 소재, 신재생 에너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력 사업으로는 니켈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핵심 원료 사업을 내세웠는데요. 이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현지에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니켈 광물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도 이 사업이 회사의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LX그룹 구본준 회장 아주 추진력 있다고 뭐 들었는데 역시 사업 다각화도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인수한 한국유리공업하고 포슨 그린파워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까? 이 회사들을 인수한 거는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요. 한국유리공업은 국내 2위 유리 제조사인데요. LX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유리 원자재 소싱 능력과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소재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포슨 그린파워의 경우엔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SKC와 함께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LX가 올해 출범 3년 차고 신사업 대부분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라서요. 앞으로도 활발한 투자와 M&A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올해 중에는 가시화된 M&A 또 있습니까? 네, LX 인터내셔널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인수를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데, 이르면 3분기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LX는 최근에 LX 벤처스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벤처스를 통해서 신사업으로 키울 만한 유망 사업에 활발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지금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LX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상당히 좀 새내기 그룹답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실적은 어떤가요? 네, 계열 분리 후에 실적은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에 매출 16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25조 원까지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룹의 성장을 이끈 건 LX 인터내셔널인데요. 지난해 매출 19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에 육박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LX 하우시스 같은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LX 인터내셔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업황이 좋았던 덕분에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냈는데 올해는 원자재 가격과 운임이 다시 정상화됐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LX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사업으로 내세운 사업들을 빠르게 확장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앞으로 LX의 행보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